더샵 판례민법, 공중유사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인 선생님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 학습하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129강에서는 최근 공인유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다시 재구성한 판례집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학기가 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민사특별법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죠.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고 이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먼저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의 증여, 경매 등다 나와요.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로서 뭐 매매나 증여에 안 나와요.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임대차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가벼게 지급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로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엑셀을 지금 1년 사용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병과 한적 없죠. 그럼 이 계약 내용을 새로운 소유자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대항력입니다. 만약 주장할 수 있다면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러니까 병이 나가 그래도 을은 2년을 퇴학하니까 안 쫓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 보증금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3억을 주기는 가벼게 줬죠.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걸 갑갑해진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만약 을이 대항력이 없다면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을은 중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도 가벼게 받아야 돼요. 이처럼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 제3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을은 대항력 없으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항력 인정 여부가 있는데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죠. 반면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갖추어야 할 시기가 있죠.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만약 대항력이 양수인 등기보다 늦게 갖추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권리예요.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 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매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항력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안 보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방금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는데 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주면 을은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 엑셀을 사용하는데 1년 만에 병에게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바뀌었죠?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을은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감해졌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 간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인연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증금 3억도 병에게 주라할 수 없죠. 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렇게 을은 갑감해진 계약을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 없다는 말은 양수인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또는 임대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저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5억을 주죠.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임차권이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한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라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안 해줍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을 노던으로 해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등기할 때돈 들어, 말소할 때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임차권 등기는 실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X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이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만약에 X부동산이 상가라였다면 갑과 을은 상가임대차였죠. 이것도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1번 먼저 대항력 취득했어요. 먼저 취득했죠? 그럼 병 그거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감해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 병 병이 등기하기 전에 을이 대항력을 취득했어야 그래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안 쫓겨나고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바꿔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 제3자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표현 잘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는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이제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주니까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자, 그럼 다시 대항력 있다가 아까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럼 갑에게 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보증금 3억을 아직은 달라 못하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을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살짝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갑과 을, 갑과 을에서는 누가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임대인 갑, 갑이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그걸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갑이란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3억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 그래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에게 양도 팔립니다. 정이 등기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라 했죠? 양수인이 양도인 갑지 승계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양수인 정이 갑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리에 정을 대입해요.
갑은 면책되고 갑자리 청이 들어왔죠. 그럼 양수인청은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 비용도 이제 갑이 아니라 양수인청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자 설명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청이죠. 양수인청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함으로 가압류 채권자 병은 양수인청 청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 탈락하고 그 지위를 정의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자, 더샵 판례집 160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에서 박스 디귿리를 보세요. 디귿.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럼 양수인 너무 넘쳐요.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죠? X입니다. 리을.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서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죠.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죠. 둘다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 기출지문을 확인하겠습니다. 1번.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 있습니다. 그럼 5번 지문이죠.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 갑, 임대인 갑이 병, 제3자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을은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란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X죠. 그래서 안 쫓겨나요. 그럼 나갈 때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갑니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대항력 있죠? 그럼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3번 선순위 담보권 등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가진 임대차 설명 틀린 겁니다. 대항력 있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맞아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사례입니다.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 갑이 주택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그럼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란 승계한다 했죠. 그럼 3번 지문.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가압류돼 있었죠. 그럼 병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처럼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경매에서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